신장반사를 이용하려면 골반을 열고 앉는 방법은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역도식 스쿼트에 대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나무 막대기나 애기봉? 이런 거다 없으면 그냥 맨몸으로라도 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도식 스쿼트는 골반과 무릎, 발목의 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동성 확보는 필수입니다. 필수. 맨몸으로 앉았을 때 가동성이 안 나오는데 무게를 올려버리면 무게에 짓눌려서 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애꿎은 관절만 바사삭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발을 몸에 완전히 얹어놓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목에 발을 얹어놨을 때 들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이미 상체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얹어놔야만 상체 개입 없이 하체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하면서 상체 개입이 커지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생기고 등 쪽에 담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체 개입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발을 좁게 잡는 게 아니라 넓게 잡아보고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본인에게 편한 몸에 얹어진 느낌이 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 상체 어디에 힘이 들어갔는지 느껴보시고 견갑에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발의 포지션인데요. 발을 11자로 두고 스쿼트를 하면 몸이 지그재그가 됩니다. 몸이 지그재그가 되면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에 부담이 생기게 되거든요. 발을 8자로 두면 앉았을 때 안정감이 더 좋고 그대로 앉아줄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쪼그려 앉아보세요. 발을 11자로 두고 쪼그려 앉게 되면 뒤꿈치가 들리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한 느낌이 크죠. 그 상태에서 앞꿈치를 살짝 8자로 벌려주게 되면 발이 지면에 밀착되고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무릎의 방향은 앞꿈치랑 같게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에는 드디어 앉아볼 건데요. 골반을 열고 골반을 누르면서 앉아줘야 합니다. 골반을 열고 앉는 방법은 대퇴사두근을 외회전시켜주면 엉덩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만나게 됩니다. 엉덩이들이 만났으면 골반이 잘 열린 거예요. 골반을 누르고 앉는 방법은 팬티꼬무줄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거나 배를 허벅지 사이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과도하게 빼거나 무릎을 밀고 앉으면 안 됩니다.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심이잖아요. 엉덩이를 빼고 앉게 되면 중심이동이 뒤로 가게 되고, 무릎을 밀고 앉게 되면 중심이동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은 발 아치나 복숭아뼈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점은 신고 있는 신발의 각이나 발목의 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신 후에 본인에게 더 편한 자세를 선택하셔서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어나는 동작을 수행해 볼 건데요. 하체 근육의 힘을 잘 느끼시면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상체 개입이 생기게 되면 봉을 들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리를 박차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다리가 다 일어나게 되는 이 구간에서는 무릎을 펴서 일어나게 되면 하체 근육의 텐션이 사라지겠죠? 무릎을 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둥근을 밀어 넣어주면서 일어나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풀 스탠딩 포지션에서도 하체 근육의 텐션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반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장반사는 빵 차고 일어나는 동작을 뜻합니다. 신장반사를 이용하려면 본인에게 알맞은 중량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선택한 중량을 이겨낼 근력이 부족하다면 상체 개입이 생기게 되면서 상체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반사를 사용하려면 포인트가 뭐냐고요? 일단 복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렉에서 봉을 가지고 나올 때부터 복압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모든 동작이 끝날 때까지 복압은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압이 유지되어야만 빵 차고 일어날 때 힘을 윽 하고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상체 개입이 생기면 그건 더 이상 하체 운동이 아닌 게 됩니다. 햄스트링, 둥근,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들이 힘을 한 번에 써줘야 합니다. 좀 어렵죠? 이런 신장반사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법이 따로 있는데요. 이 훈련법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운동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운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빠! 시작! 담아! 웃으면 어떻게 해요, 선배님?